이제 당위나 그야말로 민주주의 발전, 역사 발전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당위로서 제안을 드렸는데, 그동안 만나서 토론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서부터는 그 현실성이 점점 커가는 게 느껴집니다. 우선 민주당이 크게 변화, 그야말로 크게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, 그다음에 작은 그 특히 이제 정파 등록제를 제안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아 그런 게 있어. 근데 이제 그 정파 등 그러면서 이제 고민들을 깊게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. 이해찬 총리 같은 분 경우도 초반에 절레절레 적으셨어요. 안 된다고. 근데 정파 등록제를 얘기를 드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만있어 봐. 아, 그럼 꼭 가능할 수도 있겠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시는데, 이를테면은 이게 정파 등록, 그러니까 그 연합정당이라는 게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필요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선거 제도 자체가 정당명부제가 많기 때문에 그 정당별로 다 해서 그냥 연정을 하면 돼요. 근데 우리는 결선 투표 없는 소선거구들이에요. 비례가 5분의 1밖에 안 되고.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강요하는 구조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구제를 가진 상태에서는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구나. 그래서 사실은 정파등록제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의 단일정당이라는 게 세계 정치사에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일종의 연합정당인데 정파등록제는 없고요. 근데 있는 게 이제 브라질의 룰라가, 룰라 대통령이 그 PT당을 정파등록제로 만든 정당이에요. 20개 정파 정도. 뭐 초반에는 뭐 한 300개쯤 됐다 그래요. 근데 20개 정도로 좁혀졌고, 집권 후에는 그게 한 10개 정도로 좁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델라 대통령의 아프리카 전선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를 많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선거제도 아래서는 그 연합정당이 최선이다라는, 그러니까 정파등록제를 도입한 연합정당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.